지냈어? 어,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이다. 야, 근데 너는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안 늙는다. 에이, 뭘 안 늙어. 벌써 25인데 시간 진짜 빨리 간다. 야, 너를 누가 25으로 봐. 너랑 나랑 친구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걸? 그건 그래. 뭘 또 그건 그래야. 어, 잠깐만. 나 여기 근처에 아는 사람 사는데 잠깐 들러도 돼? 어? 잠깐 지나가고 있다고 해. 괜찮아. 누군데? 엄청 착한데 이 사람 알아두면 되게 좋아. 그래? 내가 소개해줄게. 근데 좀 어떻게 지내? 그냥 뭐 다 바쁘지. 어! 여기! 빨리 와! 아, 한참 찾았어! 여기 바쁘다. 어려워. 나 한참 찾았네, 한참 찾았어. 너무 덥지? 아, 너무 더워, 너무 더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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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. 아, 친구야, 친구. 아, 친구예요? 멍어 친구 혜원이라고 해요. 아, 뭐야? 삼촌이야. 어? 삼촌이야? 뭔 소리야. 얘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어. 20살이야, 20살. 20살 맞으세요? 어, 예, 저 20살 맞아요. 이 얼굴이 20살이라고? 농담하는 거겠지? 예, 왕호야, 농담하지 말고. 야, 농담 아니야. 얘 20살이야. 진짜 20살이에요? 아이씨, 아, 장난해. 아, 저 20살 아니에요. 20살 아니고요. 네.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만으로 19이에요. 아, 왜 장난해. 아, 19 됐어? 어, 만으로 19이야. 이야, 이제 점점 어려지네. 이 얼굴이 10대라고? 얼굴에 곰마 잡혀있는 것 같은데.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한 거야? 아, 그럼 혹시 몇 년생이세요? 2003년생. 월드컵 베이비. 정말요? 그럼요. 2003년생이라고? 2003년에 지구에 환경오염이 심했나? 왜 이렇게 얼굴이 오염됐지? 그럼 왕호 형 친구네. 그럼 친구면은 제가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? 누나. 네, 그러세요. 누나. 누나라고? 아, 우리 아빠가 술 마시고 나 놀리는 기분인데.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? 나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잖아. 아, 대학생활이 너무 재밌어. 말도 안 돼. 저 얼굴이 어떻게 대학생 얼굴이야? 대학 교수보다 눈꼽이는데. 아니, 선배들은 잘해줘? 아, 선배들? 아, 진짜 잘해주던데? 선배들이 뭐 돈 모아가지고 뉴진스 콘서트 가기로 했어, 우리. 뉴진스 콘서트를 간다고? 그래서 나무나 콘서트 갈 것 같은데. 근데 나는 솔직히 뉴진스 콘서트는 재미없을 것 같고 거기 가고 싶은데 안 간대. 워터밤. 아, 워터밤. 재밌다며. 나 서울 사람 아니어가지고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안 간대, 선배들이. 아이씨. 워터밤? 내가 잘못 들은 거 맞지? 워터밤 가는 게 아니고 동문회밤 가는 거 아니야? 야, 근데 너 왜 보자고 그랬어? 아, 형, 그 다른 게 아니라, 아, 나 여자친구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 좀 상담 좀 하려고 보자고 했지. 아, 여자친구? 뭐 너랑 대학 동기야? 아씨, 대학 동기 아니고 나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잖아. 그래가지고 나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니까 여자애들 많이 만나잖아, 과에도. 그러니까 좀 불안한가 봐. 그 친구 지금 고3이야. 아, 그래? 고3?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같이 다니면 딸인지 할 것 같은데. 여자친구가 너 벌써부터 이렇게 못 믿고 그러면은 너 계속 싸울걸? 차라리 그냥 헤어져. 내가 외로움이 진짜 많은 거 알잖아요.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여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. 그럼 헤어지면 나 어떡해. 아씨. 누나. 그러면 나 헤어지면 누나가 좋은 저기 여자 하나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? 어, 뭐 그래요. 연상 좋아? 연상 괜찮아? 이 새끼가 미쳤냐? 소개팅을 해달라고? 내 지인들하고 연애 끊으라는 거지? 그래요. 내가 해줄게요. 아, 누나! 말 편하게 해요. 동생인데 왜? 아, 누나 왜 이렇게 저기 아이예요, 아이? 아이? 그래. 누나 그래, 말 편하게 할게. 그래. 그럼 해줘요. 알았죠? 그래. 근데 솔직히 얘기해. 아, 둘이 이상한데? 왜? 누나, 형이랑 애인 아니에요, 둘이? 맞지? 애인이지? 뭔 소리야. 우리 그냥 친구야. 맞아.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. 혜원아, 너랑 나랑 우리 뭐 사귀어? 아니? 아니지. 아니라니까. 누나, 그러면 연하는 어때요? 저? 졸라 싫지, 이 새끼야. 죽어도 싫어.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. 아, 나
나는 연하는 별로 남자로 안 보여서. 하긴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나같이 이렇게 어린애 만나면 같이 다니면 나이차 나아 보이고 그런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. 맞아, 길에서 사람들이 좀 그럴 수도 있어. 그래, 원래 나이차 많이 나는 사람하고는 못 만나. 그래, 너 이제 19이잖아. 아, 누나 범죄다. 안 돼. 이 새끼야, 너 여자한테 맞아본 적 없지? 아, 이 자식은 거울도 안 보나? 누나,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주변 신경 쓰면 안 돼요. 누나 마음 가는 대로 해야지. 주변 신경 쓰고 그러면 나만 손해야. 누나 저 할 말 있는데. 어떤 거? 형 들어오면 안 돼요. 잠깐. 누나, 저 밖에서 기다릴게요. 저 경찰서죠? 어떤 50 먹은 아저씨가 사귀자고 괴롭혀요. 살려주세요.